자, 왼쪽에서 스로인 전개하는 세종. 아, 오늘 이네스 좋아요. 상령은 오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네스 돌파 좋아요.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반대. 자, 컵백! 막아냈죠! 골!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선제골 원정팀이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방금 같은 장면에서 컵백으로 정확하게 내줬고 네. 또 그것을 또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창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 개막전에 이어서 또 출발이 좋은 창령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네스의 돌파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반대쪽에 컵백으로 내주는 장면 골까지 아주 좋은 장면 보여주는 창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나 이 이네스의 돌파는 오늘도 위협적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정말. 네. 스피드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 토토의 이 수비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컵백이 너무 좋았고요. 네, 한 번 막아냈지만 이것을 끝까지 또 한 번 밀어내면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이 정말 고대했던 고민정 선수의 네. 득점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인터뷰 효과인가요? 그런가요? 네. 약간은 좀 부담이 됐던 시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아, 이 김철웅 감독의 파이팅을 들었는지 나가고 있습니다. 키루가 네. 약간은 템포를 네, 죽였어요. 네, 템포를 죽였습니다. 네. 천천히 가고 있고요. 자, 중앙을 팝니다. 아주 네, 넣었고요. 발 밑에 자, 이네스! 골! 추가골! 이네스! 네. 아, 이거는 아무리 강가이라도 막아낼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네스의 댄스 타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같은 골 장면은 굉장히 발밑에 정확하게 그렇죠. 세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네스가 정확하게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제 기류 나나세 선수의 이 볼 컨트롤 능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아, 나나세가 정말 왼쪽에서 갖다 줬어요. 네. 아, 이네스 선수 정말 시종일관 날카로운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네.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현희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김성훈 선수를 빼주고 오현희 네.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네, 김성훈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 보여줬어요. 아, 이 나나세 택배 패스 보세요. 아, 정말 발밑에 아주 정확하게 김성훈 선수가 나오고 갖다 줬습니다. 17번. 그렇죠. 오현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굿 패스였어요. 아, 창령이 네. 다시 한번 기회 뿌려줬지만 네. 지금은 기...